제주에 오시면 제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바로 말고기입니다. 말고기. 제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말고기를 많이 먹어왔고 말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말고기를 거의 생으로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생으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맛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쪽이고 남편은 동쪽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고기를 먹었었나 봐요. 남편이 말고기 식당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00kg에서 150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매일 도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성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하니까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맛도 좋고 인지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주 속담에 말이죠. 뭘 죽은 밭에 들었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 죽으면 이게 말고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말고기 먹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고기는요, 다른 그 고기, 소나 돼지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야, 저 말근육 봐라, 말벅지 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단백질 위주로 돼 있어서 사후경직이 심합니다. 신선할 때 바로 먹든가 아니면 한참 뒤에 숙성을 시켜서 먹든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고기를 여기 이제 구워놨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이거 아시죠? TV의 냄새. 아주 미치겠는데. 여기 고기가 종류별로 등심하고요, 안창살하고 이제 갈비살을 구웠는데 등심을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간장하고 소금을 좀 주셨는데 소금에만 먼저 찍어가지고 그렇지, 이 맛있게. 여기 이제 구울 때, 제주 사람들 여기 몰지름 하는데, 이 말 기름을 여기다 이제 거의 튀기듯이 구웠거든요. 그래서 겉에는 이 기름이 묻어 있는데, 쪽에 고기는 굉장히 담백하고 느끼하진 않아요. 이게 말 기름은 제주도 향장 산업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이게 재료입니다, 이게. 마유 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크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르면 이게, 좀 있으면 다 스며들어 버려요. 화장품처럼 발라도 좋은 지방이니까 이걸 먹으면 또 얼마나 좋겠냐고.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안창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방이 거의 없죠. 담백한, 보통 담백하다는 얘기는 살코기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럼 퍽퍽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퍽퍽하지가 않아요. 갈비살. 갈비살은 이제 칼 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딱 갈비살 티가 나죠. 이거 먹으니까 앞에 먹은 고기는 고기도 아니네. 이게 제일 맛있네. 우리 갈비살 먹을 때 보면 갈비살에 생각보다 지방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중간중간에 마블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우면서 다 녹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코기 위주로만 남아있는데 근데도 이게 퍽퍽하지가 않아. 네. 저게 뭐지 싶을 텐데 이게 말간입니다. 굉장히 좀 색깔이 좀 진하죠. 검죠. 이게 그렇게 철분이 많대네 이게. 생선 간까지 포함해서 어떤 간보다도 철분이 가장 많은 게 말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역시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서 약간 쫄깃한 듯 하면서도 그 사각사각 씹히는 그 느낌이나 이런 게 절묘합니다. 진짜 소 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드셨던 분들은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소 간하고 이거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찾게 될 겁니다. 예. 말곰탕이 그냥 뭐 고기 곰탕들과 거기서 거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말은 이거 먹기 위해서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은 다리뼈 4개가 말 한 마리 값이에요. 모든 약효가 이 말 다리뼈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다리뼈를 가지고 푹 고아서 만드는 곰탕은 이건 약입니다. 그냥 약이에요. 칼칼하게 드시라고 여기 청양고추도 좀 썰어주셨고요. 와, 이게 뼈에 그 진한 맛이 있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나도 말벅지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 고기 맛이 씹힌 맛이 또 이게 일품이고 씹힌다기보다 으스러져 그냥. 이게 말이 입안에서 뭐 으스러지면서 그냥 싹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 말고기야말로 제주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전통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